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 수의사입니다. 네, 오늘은 칠판 앞에 서봤습니다. 왜 제가 칠판 앞에 서게 됐냐면 오늘은 한번 반려동물과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사실 이 언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지만 저는 문화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건 이제 다 아실 건데 네, 애완 대 반려예요. 제가 2004년도만 해도 이 단어 거의 안 썼습니다. 반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애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둘의 정확한 뜻의 차이를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한자어거든요? 다 한자어인데 이 애가 무슨 애일까요? 네, 사랑해. 사랑해. 이건 좋습니다.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이 완이 문제죠? 이 완이 뭘까요? 정확하게 한자로 하자면 희롱할 완. 완구. 이거는 장난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애완은 사랑하는 장난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반려라는 뜻을 얘기하고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반려는 우리 언제 많이 쓰죠? 이제 반려자. 근데 반려의 정확한 이 한자는 이게 둘 다 짝이에요. 짝, 반, 짝, 리어. 네, 짝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진정한 짝. 그러면은 사랑하는 장난감이랑 진정한 짝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난감을 아무리 사랑해도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해도 나만 행복하면 되지 장난감이 행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애완견이에요. 애완묘고. 근데 진정한 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상대방도 행복해야지 진정한 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견과 반려견의 차이는 나와 반려 강아지가 같이 행복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단어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갖고 난리치냐라고 하지만 언어라는 건 생각과 가치관을 담고 있고 그게 계속 쓰였을 때 그 생각과 가치관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또 헷갈리는 것들. 이게 애완견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만 들어가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애견. 이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자로 보면 사랑하는 강아지. 그래서 여기서 뭐 파상된 게 에카, 애견 카페, 아니면 뭐 애견 운동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완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동물이 장난감이고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영어랑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뭘 가장 많이 쓰죠? 네, 펫. 펫은 이 중에 뭘까요? 네, 애완입니다. 펫. 펫은 약간 애완견의 뜻이고요. 그러면 영어에서 쓰는 이 반려는 뭘까요? 되게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컴패니언. 동반자라는 뜻이죠. 컴패니언 독, 컴패니언 캣, 컴패니언 애니멀. 그러면 반려 동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새나개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주인이란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 보호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이걸 소유라고 봐요. 저는 제 안경, 시계, 반지, 옷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 차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소유의 개념 그리고 물건의 개념이 들어간 게 이 주인의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보호자라는 말을 써요. 반려견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주인, 소유, 물건의 개념이 아닌 보호자. 내가 이 친구를 보호해야 되고 또 이 친구가 다른 문제 행동을 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야 돼요, 보호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인이라는 말 대신에 보호자라는 말을 쓰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견주라는 말도 잘못해요. 그렇죠. 견주. 개의 주인을 한자어로 축약한 거죠. 주인 대신에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세 번째는 제가 행동학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레이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훈련. 제 생각에는 이 단어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쓰여야 되는 곳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테나게를 잘 보거나 제가 뭐 여러 가지 쓴 칼럼이나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훈련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훈련과 교육의 차이는 생각하는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훈련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이게 훈련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 어디서 해요? 군대. 군대에서는 훈련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때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없고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교육은 생각하는 능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생각을 할까요?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 교정. 근데 저는 행동 교정이란 말도 안 써요. 가끔 제가 한 거에 행동 교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거 편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다시 한번 글을 보내지 않고 그냥 이게 괜찮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교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데 저는 뭐라고 쓰냐면 수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교정은 correction이에요. 수정은 mod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은 행동 교정이랑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은 행동 수정이랑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orrection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외압. 외압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깥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뭔가를 바꾸는 거. 생각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훈련이고 교정이고 커렉션이라는 거죠. 저 교육, 저 생각하는 능력. 자기가 생각해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게 주교육 방법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그때를 포착해서 칭찬을 함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자 수정이자 모디피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저는 훈련, 행동교정, 커렉션 이런 말은 잘 쓰지 않고요. 교육, 수정, 그리고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사실 트레이닝은 되게 애매해요. 트레이닝을 찾아보면 훈련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한국어와 미국어를 딱 대치하기 힘든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게 트레이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대치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외압과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보다는 무조건 하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또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또 딱딱하고 이래서 우선 그냥 영어 단어로 그냥 트레이닝이라고 좀 쓰고 있는 거죠. 저 계속 강조하지만 같이 행복하자라고 했는데 강압적인 훈련을 받은 대상들이 과연 정말 행복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더 맞고 어떤 방법이 더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애완 말고 반려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만 반려가 아닌 진정한 반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반려라는 말을 쓰는 만큼 주인이 아닌 보호자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훈련.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훈련은 X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꼭 한번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훈련과 교육은 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거든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안내견, 군견, 마약탐지견이나 경찰견.
이런 특수목적견들은 교육도 받아야겠지만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반려견들은 실수 좀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행동 수정을 하고 있지 훈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단어라는 게 우리가 말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 이 가치관과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고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문화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 반려문화를 같이 선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해놓고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오세요. 안녕.